인디시나 인디시즈나 로우나 칼럼을 제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하거나 뭐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첫 번째 보면은 데이터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하나의 딕셔너리가 주어졌죠. 그리고 인덱스는 이렇게 뭐 코치스, 피마, 산타크루즈, 뭐 마리코파, 유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리면은 이렇게 name, year, report가 자동으로 딕셔너리의 키는 자동으로 칼럼으로 이렇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인덱스는 여기 주어진 것이 날아가고 주어진 게 없으면은 0, 1, 2, 3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는 이 부분이 여기 있는 이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df라고 하는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drop을 쓰게 되면은 row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두 개의 row, 코치스와 피마를 제거하고 싶다. 그럼 그대로 이렇게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던져주면 됩니다. 그럼 두 개가 제거가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드롭을 하는데 엑시스를 1으로 줬습니다. 엑시스가 1이라고 하는 것은 칼럼을 말하는 겁니다. 제로면은 로우죠. 엑시스 제로 혹은 뭐 디폴트는 엑시스가 제로입니다. 별다른 말이 없으면은 제로. 이렇게 1로 지정하게 되면은 1. 그래서 01. 그래서 01 리포트죠. 리포트가 제거된 방식입니다. 드롭입니다. 세 번째는 이거 상당히 재밌는 건데 로우 중에서 별다른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f에서 df의 네임이 티나가 아니다. 그러면 티나만 빼고 다 표시해야 되겠죠. 티나가 이거잖아요. 그 네임이 티나가 아닌 것은 요 줄을 빼고 나머지 로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df의 네임, df.name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위에서 봤던 딕셔너리의 키였잖아요. 키가 자동으로 클럼이 되고 그리고 이 클럼을 지정하는 방식은 df.name 이런 식으로 df.year 혹은 report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의 로우가 날아간다는 것. 그렇다더라도 어쨌거나 원래 이 df 자체는 원본은 손상이 없습니다. 그대로 원본은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조작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인덱스 넘버로 드롭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df.index에서 2, 012 해서 012 요걸 보내는 거죠. 그리고 레인지도 가정 가능합니다. 레인지 경우 이제 2와 3 그러면 0123 2와 3을 두 개를 드롭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df.index 2, 3 이렇게 하면 두 개를 불러오는 거죠. 두 개 불러와서 그 다음에 드롭시키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두 개 스퀘어 브래킷이 두 개가 섞이는 경우죠. 하나만 한다 그러면 스퀘어 브래킷은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하나만 있는 경우죠. 이 뒤에서 마이너스 2니까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리코바 이런 것들을 드롭하는 방식입니다. 드롭이고 자, 또 다음에 여기였죠. 이거보다. 그리고 앞에를 아예 주지 않으면은 처음 제로죠. 그죠? 제로부터 3이니까 0, 1, 2 세 개의 로우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 df로 주고 아규먼트가 리스트로 주어진 뷰입니다. 뷰. 보기만 하는 겁니다. 보기만 하지 실제 원본 오리지널의 데이터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우리가 하나의 변수에 할당을 해봅시다. A라고 하는 데다가 할당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A를 보면은 A는 어떻게 될까요? A를 한번 돌려보면은 이렇게 나타났죠. 그럼 원래 DF는 어떻게 됐을까요? 볼까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원본은 손상이 없습니다. 만들어놨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로우와 칼럼을 제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